그렇듯 하얼빈에서 양만토는 엄청났었지만 그가 죽은 뒤 가족들은 어떻죠? 양만토가 그만큼 강호에서 세게 놀았으면 이 원수들 또한 얼마나 많이 적겠나고요. 하여 그 원수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이 사처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제 아무리 날아다니는 건달이라 하지만 최후에 남게 되는 씁쓸한 삶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양만토는 죽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리정광이 또 사망 위엔을 내줘서 중장시에 이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죽은 친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단독주택을 사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 시기에 리정광은 한창 베이징에서 칸 창질을 할 때라서 이 수중에 돈도 얼마 없겠는데 말입니다. 이러니 양만토가 죽기 전에 리정광이란 친구 하나만은 이 제대로 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디 보자, 저 앞에서 이 오른쪽 방향으로 꺾으면 아마 거의 도착일 거야. 거울이 양만토 아버지 몸은 건강하시려나? 선전시에서 중산시까지 차량으로 2시간 거리였었으면 이 엄청 가까웠었는데 그렇게 다들 자기 친가족을 방문하는 마음으로 이 들떠 있었는데 그 차량이 말대로 우회전을 했었는데 그 앞은 텅 비어있는데 원래는 이 여러 주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 빼곡하게 있었는데 말입니다. 혹시 우리 이 길을 잘못 들어선 거 아닐까요? 이러한 강호 바닥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길 하나만은 엄청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. 언제 어디서 적들이 들이닥쳐서 이 냈다 도망을 쳐야 할지 어떻게 알겠냐고요. 하여 이 부근이 맞는데 저기 우리 저 마트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. 그 부근에는 자그마한 마트가 하나 딱 남아 있었는데 이 다짜고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마트 주인 오! 혹시 그 만두 장사를 했었던 그 양씨 집안은 그러시죠? 아이고 요 앞에 강제로 철거된 모든 집들 중에서 그 집이 제일 비참하게 당했습니다. 야, 뭐 무엇이라고요? 네, 사실은 이러했었는데 이 지역은 개발구로 찍혔었고 리정광이 사준 2층짜리 단독주택도 그 철거 범위 안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원래 4만 위엔을 주고 산 이 집을 글쎄 만 위엔을 주겠으니 다짜고짜 쫓아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불만이 있었던 집이 어디 그 양간일 뿐이겠습니까? 그 철거 범위 안에 있었던 주민들이 다들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강제 철거를 맡은 측에 에서는 또 무슨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? 네, 이 만약 반항하는 게 10집이든 20집이든 그 중에 딱 한 집만 그냥 산산히 짓밟아 놓는다고 하는데 하여 이 다른 집들한테는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. 이야말로 싸지찡호라고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 닭을 죽이라고 이 시범 케이스를 보여 다른 집들을 막는 게가 아니겠냐고요. 그럼 대체 이 수십 개의 집에서 어느 집을 고르냐고요? 네, 당연히 힘이 제일 약한 집을 골라서 고치면 제일 쉽겠죠. 다른 집들은 다들 현지인들이라서 또 집안에 다른 친인척들을 불러오면 시끄럽겠는데 하지만 이 양만토 집안은 어떻죠? 이 현지인이 아니라 저 위쪽이 동북에서 온 놈들이네. 그리고 집안에 젊은 남자는 없고 이 나이 많은 노부부와 30대 아줌마밖에 없네. 여러분 이 집을 안 치고 누구를 치겠습니까? 아이고 말도 마실. 그 열 서너 명이 나그네들이 우두두 몰려 들어가더니 그냥 우장창창 쾅쾅 하고 아주 그냥 풍비 박살을 내더라고요. 그 뒤에 저 앞에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길 안에 한번 해드릴까요? 그러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. 자 홍광아 저 안에 마트 물건을 우리가 좀 팔아주자. 리정광이 빤설 아시죠? 그 마트 안에 담배며 술이며 비싼 물건들을 이 수백 위에 넣지 두게 사줬는데 거의 차량 트렁크를 꽉 채웠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이고 저도 고맙습니다. 이거 뭐 가게 물건을 싹 다 팔아줘서 새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푹 쉬어도 되겠네. 사실 저 양간이 집안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저도 돕고 싶었습니다. 글쎄 집안이 풍비박산 난 지 반년이나 넘었는데 이 와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. 그래서 저희는 이웃들이 가끔씩 반찬도 가져다 주고 이 밥도 가져다 줘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죠. 네, 요즘 세상에서는 상상도 안 가죠. 이웃들끼리 이렇게도 돌 수 있다니. 하지만 리정광 일당 4명은 이미 얼굴들이 싸늘해졌었고 다들 아무런 말도 없이 차로 이동하기만 했다는데 이어 그들이 벤츠 차량은 이 판자촌에 들어갔었는데 네, 그 환경은 그야말로 낙후했었다고 하는데 곳곳에는 다들 쓰레기 더미들이었었고
이 곳곳에 또 쌓아놓은 대변 거의 뭐 이는 판자촌보다 빈민굴에 더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 중산시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최하층 빈민들이 이 어쩔 수가 없어서 살아가는 동네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한 후진 곳에 최고급 벤츠가 떡하니 나타나니 이 다들 휘둥그레해서 바라보는데 에?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더럽고 낙후한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었는데 아줌마는 그냥 쭉 안으로 계속해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어 한참 동안 또 쭉 들어가는데 멈춰요. 잠깐 멈춰봐요. 마트 아줌마가 급급히 스톱을 외치는 거였다는데 근데 아주머니 혹시 그 대소변을 보시려고 그러십니까? 네, 그 차량이 멈춘 곳은 바로 커다란 공동변소였으니 말입니다. 그 92년도에 중국 대부분이 낙후한 지역은 아직도 이 커다란 폐쇄식 공동변소를 썼다고 하는데 그 주위는 그야말로 똥파리들이 앵앵거렸었고 한 50m 밖에서도 이 동네가 진동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양간의 집이 바로 저 뒤에 있거든요. 그러자 이게 뭐라고요? 여러분 대체 어떠한 집이면 그 공동변소 뒤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? 하여 리정광 일당이 부랴부랴 찾아가 보니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지은 지 한 50년을 훌쩍 넘어 보이는 초가집이었었는데 이 지붕이 그것이 한쪽으로 삐뚤썩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 비가 다 새고 여기 눈은 안 오겠는데 아니 근데 여기에 산다고 여러분 리정광이 어떠한 사람인가면 그 밖에서 그러한 환경이 친구의 집을 보고는 한참 동안 멍해서 서서 이 눈시울까지 붉어졌다고 합니다. 이어 똑똑똑 문을 한 10분 정도를 두드렸는데도 사람이 안 나오는데 형님 안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부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? 하지만 잠깐 스톱! 조용해봐라. 네, 이 예리한 리정광은 안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제야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데 네, 이 한 노인이 나오는데 말입니다. 근데 그 양만토의 부친이 상태를 보던 리정광은 그만 막 달려가서 이 와락 껴안아줬다고 하는데 왜냐고요? 이 보통 다리가 이렇잖아요. 하지만 그 양만토의 부친이 라오양이 왼쪽 다리가 글쎄 이 안쪽으로 굽혀진 것도 아니고 이 바깥쪽으로 꺾여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이는 딱 봐도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 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해 놔서 이런 건겠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하여 그 자그마한 집안에서 기어 나오는데도 이 무려 10분 동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. 양수!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? 이 다리가 이거 뭡니까? 왜 치료를 안 했어요? 하지만 누구셔? 네, 그 양만토의 부친은 오랫동안 손님이란 걸 못 봐서 멍해졌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내 주제 치료는 무슨 그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내 그냥 악으로 버텼어. 왜냐면 내 며느리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 말이요. 그러자 며느리? 며느리라 하면 양만토의 와이프 내 재수? 내 재수가 어떻게 됐는데 예? 어떻게 됐어요? 그러자 내 며느리 아이고 네, 그 양만토의 부친은 갑자기 며느리 얘기가 나오자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 놈들이 그 쳐 죽일 놈들이 이 쇠몽둥이로 내 다리를 막 내리까던 게 그래도 모자라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우 밖에서 내 다리를 땅바닥에 딱 대고 글쎄 차로 밀어버려서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게 아니겠어. 근데 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. 내야 뭐 다 살아서 다리를 못 쓰면 못 쓰는 건데 내 그 며느리가 제일 불쌍하지. 그놈들이 글쎄 그 말려대는 내 며느리를 쾅 내리 찍는다는 게 글쎄 그만 두 눈을 찍었단 말이에요. 병원에서 실명이 됐다고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 며느리 우리 양만토한테 시지 봐서 이게 뭔 개고생이라.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치료가 되겠는가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돈이 어디서 나온다. 그래서 내 마누라가 지금 밖에서 빈 병을 줍고 이 버린 박스를 주워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. 그러다 뭐라고요? 네, 순간 그 리정광 일당 4명의 두 눈가리에서는 이 살기가 싸하게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감히 이 내 친구의 가족들이 이 정도로 만들었나? 여러분 이 강호란 건 어떻죠? 이 받은 거는 10배로 되돌려준다가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 리정광은 또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날강도 놈들한테 되돌려주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예.